없이 봐도 넌 넌 내 사랑 수백 번 봐도 나 엑셀레드 황유라연 안녕하세요 엑셀레드입니다. 여러분 이 코너에서 소개해드린 표현을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? 네, 이번 달에는 친구를 사귈 때 많이 쓰는 표현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, 매달 마지막 주는요, 한 달 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입니다. 네, 우선 이번 달에 소개해드린 세 가지 표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요. 예. 대충 어디서 오신 거예요? 일본에서 왔어요. 1년 동안 유학하다가 방금 전에 막 돌아왔어요. 아, 그래요? 실은 저도 오늘 일본에서 왔어요. 첫 데이트의 추억은 소중하니까 나랑 식당 안 갈래요? 네? 식당이요? 미나 씨는 여자 마음을 전혀 모르네요. 오늘 진짜 두 분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. 다음에 라면 또 같이 가요. 아 그래요? 같이 가요. 같이 네. 가. 아 그럼 다음에 라이브 같이 갈 때 연락 드릴 테니까 전화번호 알려주세요. 아 그럼요. 자, 넷째 주에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표현과 단어를 확인해봐요. 네, 리듬에 맞춰 귀로 들으면서 단어를 외워봐요. 네, 인트로 주세요! 자, 여러분 준비됐나요? Say yeah! Yeah! 그럼 이번 달 단어 갑니다. 먼저 첫째 주에 소개해드린 단어부터. 네, go! 일본. 이혼. 일본. 에서 왔어. 회사에서 왔어요. 네, 다음은 둘째 주 단어 갑니다. 식당 안 갈래요? 용기를 내서 말해봐요. I want to swim. 극장. A가 가. 극장. 안 갈래요? 놀이공원. 유엔치. 놀이공원. 안 갈래요? 여행. 류코. 여행. 안 갈래요? 네, 셋째 주 단어도 가봅시다. 메일 주소, 메일 어드레스, 메일 주소 알려주세요. 생일, 탄조비, 생일 알려주세요. 취미, 취미, 취미 알려주세요. 여러분 어떠셨어요? 단어가 잘 이어졌나요? 네, 이번에는 여러분이 드라마 속에 저희가 된 기분으로 발음해보세요. 아, 뭘로 할까나. 서울은 처음이에요? 어디에서 왔어요? 일본에서 왔어요. 어? 일본에서 왔어요? 일본 맥주예요. 와. 네. 서울을 안내해줘서 너무 고마워요. 아, 배고프네요. 식당 안 갈래요? 잘 됐네요. 마침 괜찮은 집을 알고 있으니까 같이 가요. 가요, 가. 아, 사고 나요. 알았어요. 하지 마요. 또 서울에 오면 꼭 만나요. 물론이죠. 연락할게요. 전화번호 알려주세요. 012-345-6789예요. 또 같이 놀아요. 건배. 이번 달 표현을 외워서 친구를 많이 사귀세요. 애프터 아일랜드의 한글 라이브였습니다.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.